예, 이분이 진짜로 멀리서 오셨어요. 네. 자,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본인 소개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네, 누구십니까? 의정부에서 온 이미아라고 합니다. 아, 나 이름도 참 특이해. 이미아 씨. 이미아 씨. 네, 반갑습니다. 네. 미아. 야, 그러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네. 야. 자, 의정부에서 몇년 살았어요? 고향이에요. 아, 고향이고 지금까지 계속. 네. 그럼 몇년 사는 거예요? 비밀이에요. 이쁘대. 우리 네티즌분들이 다 이쁘대. 이쁘시다고 얘기를 해요. 아,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 들으면 좀 쑥스럽지 않아요? 쑥스러워요. 왜 쑥스러워요? 근데 기분은 좋아요. 아, 기분은 좋아요. 네. 아, 미인이시랍니다. 네. 자, 하시는 일은 뭐예요? 지금요? 직업 주부? 네? 전업 주부? 아, 주부님이시구나. 네. 그렇군요. 반갑습니다. 저는 중계동 은행 사거리에 산대, 이분은. 그거 잘 알아요? 가끔 가요. 가끔 가요? 중계동. 국제적으로 막다 돌아가시나봐, 이렇게. 아니, 안 돌아다니는 지역은 어디야, 대체? 안 가본 데 아니, 가까워서. 아, 가까워서. 네. 네. 지금 그러면 청주는 몇 번째 오는 거예요? 청주요? 네. 여러 번 왔는데, 여러 번. 자주는 못 오고, 너무 그리운 친구들이 아, 있어서 친구들 때문에. 네, 자주는 못 오지만 네. 가끔 온다. 네. 그리고 또 어느 동네, 어느 동네 가요? 내가 볼때 원정 많이 뜰 것 같아. 중계동이요. 중계동 가고 또. 아니, 동네에서 뭐, 놀아요. 가본 동네. 대구, 뭐, 대전, 뭐, 광주, 부산, 뭐, 다뜰것 같은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네. 자, 불러줄 노래가 뭡니까? 아, 태연의 만약에. 태연의 만약에. 이것도 은근히 어려운데. 그쵸. 알았어, 조정해드리겠습니다. 네. 아, 네.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아군분들! 아군분 어딨어? 네, 박수 한번 쳐주시고. 네. 자, 태연의 만약에도 어려워요. 근데 노래 잘 부르시는 게 멋있는 거니까. 어려워요. 아니요. 가봅시다. 잘은 못하는데요. 내가 간다면
박수를 제일 많이 받는 것 같아 이분이. 와, 자 우리 평가들 올라옵니다. 평가 봅시다. 네. 와, 도전자 중에서 오늘 제일 잘하셨습니다. 네, 듣기에 편하게 부르셨어요. 통과라고 전부 다 얘기하네. 통과, 통과, 아, 통과. 이야, 이쁜 언니 잘하셨어요. 잘 들었습니다. 좋은 시간 하고 가세요. 통과. 감사합니다. 앵콜은 채점 안 해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 앵콜도 얘기하고 막. 무난히 통과. 87점. 이야, 앵콜도 나왔어 막. 아니 같은 아 같은 편이 앵콜하면 안 되는데. 어 진짜 앵콜이에요? 진짜 앵콜이에요? 앵콜이에요? 오, 이 진짜 앵콜이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한 번만 더 해봐요. 한 번만. 못 들었어. 좀 전에. 아, 못 들었어요? 어. 아니, 어디 갔다 오셨어요? 아, 좀 전에 그거 못 들었어. 그래서 못 들어서 앵콜. 잘해서 앵콜이 아니고 못 들어서 앵콜. 자, 무슨 노래 부를 거예요? 아, 진짜요? 네네. 어, 앵콜이래. 어쨌거나 뭐 잘했든 못했든 뭐 못 들어서 앵콜이랬는데 뭐 앵콜인데 뭐. 두 가지 노래인데 정신 딱히 나면 어떡해? 아, 그거는 아 앵콜 앵콜은 채점 안 해요. 앵콜은. 뭐 하지? 네, 앵콜은 채점 안 해요. 네, 가봅시다. 네, 뭐요? 뭐 트로트 할까요? 어 트로트. 어우, 내가 보니까 자유자재로 다 부를 줄 아나 봐. 갈색 추억. 갈색 추억 좋다. 한혜진의. 한혜진. 어, 한혜진 노래를. 오, 갑시다.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이거는 뭐 딱 맞을 것 같아. 딱 맞을 것 같아. 자, 자, 박수, 박수, 박수. 앵콜고. 네. 희미한 갈색 등불 아래 싸늘히 식어가는 커피잔 사람들은 모두가 떠나고 나만 홀로 남은 차지 아무런 약속도 없는데 그 사람 올 리도 없는데 나도 몰래 또다시 찾아온 지난 날 추억 속에 찾지 우리는 나란히 커피를 마시며 뜨거운 가슴 나누었는데 음악에 취해서 사랑에 취해서 끝없이 행복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대는 떠나고 갈색 등 불빛만 남아 외로운 찻잔에 싸늘한 찻잔에 희미 어서오세요. 끝없이 행복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대는 떠나고 갈색 등 불빛만 남아 외로운 찻잔에 싸늘한 찻잔에 힘이 어느 날 갑자기 그대는 떠나고 갈색 등 불빛만 남아 외로운 찻잔
잠깐만. 아, 이게 웬일이야, 이게. 자, 그런데 그 앵콜은 별로래. 네티즌들이 또 이게 웬일이야. 아니, 시켜놓고 왜 또 별로라 그래. 언제 시킬 때 언제고. 자, 왜 그런가 했더니 두 번째는 그냥 콧소리가 장렬이야, 그냥 보니까. 좀 잘한다 그랬더니 그냥 콧소리를 그냥 너무 많이 내가지고. 자, 친구분들한테 한마디 하고 내려가세요. 네. 그렇게 만났는데. 나도 사랑해. 네, 답가가 사랑해. 친구들을 너무 사랑해서 이렇게 멀리서 의정부까지 오셔서 이렇게 보고 간답니다. 네, 아, 부럽습니다. 네. 네, 잘하셨습니다. 네, 고마웠어요. 네. 자, 지금 노래 부르신 우리 이미야님. 이름이 이미야님이에요. 그냥. 미야, 그냥 미야 이렇게 님자 붙일 필요가 없어. 네, 반갑습니다. 네, 하드네 잘하셨어요. 네, 잘했어 그냥.